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공병호TV는 유대인 가족 김정은에게 복수하다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고 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움직임의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한 분이 오토 원비어 부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비어 가족의 노력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문을 훔치려한 그런 제목으로 노동교화행 10기 7개월을 선고받았던 오토 원비어군은 결국 2018년 6월 달에 의식불명의 상태로 석방되었다가 6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 10월 원비어 부모는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단행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 25일 날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원비어에 대한 고문과 응유와 사망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약 5억 1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4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5월에는 웰스 파고와 JP 모간 체이스 등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 관련 자금 총 2,379만 달러, 약 291억 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최근에 밟고 있는 중입니다. 원비어 부모는 2019년 11월에는 유기5 전쟁 낙북 인사 가족 협의초청으로 열린 낙북 억류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기에 서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청와대는 원비어 부모와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기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납북 가족들에게 준 영향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한변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6월 25일 날 의미 있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납북 가족들을 대신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는 바로 김정은이 되게 됩니다. 김정은을 상대로 재판이 열리게 된 시험입니다. 납북자 가족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기는 처음이고 이것은 너전감이 없지 않습니다 한별은 2019년 말부터 납북자 후손들을 찾아서 면담하면서 소송 참여를 설득하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소송에는 법조계 1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홍재기 변호사 1950년 납북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 국학자이자 민족 시인인 위당 정인보 선생의 후손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아들인 정양모 씨, 올해 85세는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납북 피해를 다 조사해 놓고도 북한에 제대로 된 보상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민간 단체가 나선다고 그렇게 하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시에 납북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대 국가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말 그동안 너무 무심했고 너무나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원비어 부모의 기여입니다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 피고인이 될수 없다. 이런 국제법 원칙이 바로 주권 면제, 소버린 이뮤니티란 것은 절대시하는 그런 국제법의 하나의 원리나 원칙으로 그동안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국제법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바로 각하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주권 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해 왔습니다. 1976년도 외국 주권 면제법 F S I A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어떤 사안이 주권 면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행정부가 아니고 사법부에 일임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한 이후에 미국 의회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서 행한 상업적 활동이나 테러 행위 등에 대해서 외외적으로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권 면제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19세기 말 이후에 이탈리아나 벨기에 판례에서 상업적 사안의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의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중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인이 그 국가를 법원에, 자국법원에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법 판례상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을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나왔고, 그 예외조항 확장에서 바로 미국은 미국의회 입법을 통해서 주권 면제의 예외 영역을 테러 지원 등에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왔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부의 배상명령을 내린 미국 법원의 판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오토 원비어 사건이 여타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변이 유교 납북 가족들을 위해서 북한의 최정상인 김정은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오토 원비어 사건이 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인도에서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서 우한폐렴의 발발과 은폐와 후속조치에 대한 부실로 말미암아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소송은 여러 가지 아니 이 잔성과 반성이 있습니다만은 만일 중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중국 정부에 엄청난 그런 타격을 가하는 일대 사건이 될수 있을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것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한 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높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문명화된 사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 TV를 여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